좀 더 살아가야 할 뭔가. 안녕하세요. 액팅 캘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모두들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그리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자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인들의 명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비록 큰 힘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죠. 배우 유준상. 버티고 있다는 건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버텨야 된다. 버텨야 욕도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버티고 있다는 건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성과가 없다고 해도 무언가 만들고 있다면 그건 도태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야 하니까 힘이 들 뿐이다.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건 지금 그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다. 물론 불안한 마음은 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은 수시로 들이닥친다. 그런데 재밌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불안 때문에 또 살아간다는 거다. 다 똑같다. 배우 장혁. 깨고 부딪히며 나아가야 발전한다. 모든 액션은 힘들다. 긴장감의 연속이고 촬영할 때마다 해낼 수 있을까? 포인트를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사람과 사람이 몸으로 부딪혀서 해내야 하는 것이라 부상에 대한 걱정도 있고 난항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깨고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깨고 부딪히며 나아가야 발전한다. 배우 이재훈. 결국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겨요. 늘 하는 대로 하던 배우 아니야?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되지도 않는데? 그런 말이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단어인 거죠. 연기를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몰두하고 미친 듯이 탐구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땐 숙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연기에 대한 즐거움을 제가 스스로 느끼면서 틀에 갇혀 있었던 저의 모습을 계속 부수어 나아가며 확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다는 영역까지도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배우 최민식.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면 어떤가? 감정을 정확하게 짚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테크닉이 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면 어떤가? 본질로 들어가라. 울면 당연히 눈밑이 실룩거리고 콧물이 나는 건데 어떤 배우들은 콧물이 흐르면 즐겁을 한다. 그게 어때서? 난 그런 거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린 모델이 아니다.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배우 손현주. 배우로서 긴장은 죽으면 없어지겠죠.
긴장을 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놓아서도 안 되죠. 특히 우리 일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긴장을 놓는 순간 사고가 나거든요. 분위기는 즐겁고 활기차게, 대신 서로 간의 약속들을 잘 지켜야 해요. 얕은 긴장감을 갖고 있으라고 후배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배우 김윤석. 연기의 100%를 채우지 마라. 연기자가 빈대떡 마냥 모든 것을 펼쳐놓으면 쉽게 물립니다. 속된 말로 퍼져버리죠. 연기자는 캐릭터의 100%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80% 선에서 절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0%는 관객의 상상력이죠. 배우 남궁민. 내 연기에 대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마라. 내 연기에 대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발전에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말이다. 나 자신과 싸움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사람들이 내 연기를 좋게 평가해주면 위안만 될 뿐이지 항상 나 자신을 체크하고 고민한다. 세상 어느 누가 연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좋은 연기가 나오는 거지. 난 연기를 잘해 라고 생각하며 하는 배우는 없을 거다. 배우 송강호. 정답이 아닌 정답을 귀엽고 만들어라. 후배들이 주로 어떻게 창의적으로 연기하냐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을 적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정답을 내야 한다. 박찬욱 감독이 23년 전에 송강호는 정답이 아닌 정답을 적었는데 돌아보면 정답보다 더한 정답을 썼다라고 했죠. 그리고 김지훈 감독은 제 연극 연기를 보고 깨름칙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둘 다 비슷한 말을 한 것일 겁니다. 깨름칙하다는 건 원하는 정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답 아닌 정답인 셈입니다. 정답 아닌 정답을 찾고 그것이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본질입니다. 배우 이봉연. 매체 연기와 연극 연기 경계를 무너뜨려라. 난 항상 매체에서 연기를 할 때도 발산하고 꺼내야 했다. 단역이니까. 그런데 연기하고 나면 작게 해라 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내가 어떨 땐 작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건 그냥 그럴 만한 역할인 거다. 그런 역할을 맡으면 힘이 안 들어도 마이크랑 카메라를 들여다 놔준다. 그다 작게 해라. 연극했냐? 소리 줄여. 이런 말을 들으며 지내왔다. 그때 집에 오면서 생각하는 건 내가 작게 했다고 한들 내게 주어진 대사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하나뿐인데 너 목소리 크다는 평가에 휘둘릴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다. 준비해 간 것을 충실히 잘하고 오는 거다. 무대에서든 촬영 현장에서든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나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하던 저기서 하던 그 갭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요새 무대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별로 없지 않나. 점점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 스스로 계속 경계를 만들면 이상하게 될 것 같다. 색깔도 없어지고. 배우 오정세.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한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른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배우 김선영. 느껴지는 만큼 움직여야 해요. 연기할 땐 그 순간 내가 느끼는 만큼 표현해요. 애써 노력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오케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는 거죠. 배우는 내 감정을 재료로 삼아서 표현해야 해요. 느껴지는 만큼 움직여야 하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억눌리면 안 돼요. 배우 정우. 어떤 배역이든 한 작품 한 작품 했어요. 20살 때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드라마든 영화든 가리지 않았죠. 영화 잡지 뒤편에 보면 오디션 공고가 있었어요. 그것 보고 프로필 사진 들고 영화사 찾아가서 오디션 봤어요. 그렇게 한 작품 한 작품 했어요. 어떤 배역이 되었던 간에 무명 시절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큰 힘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확신이나 실력을 떠나서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우 진서연. 12년 동안 루틴을 지켰어요. 영화 독전 찍기 전까지 12년 동안 무명이었어요. 그러나 12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발음 연습 그리고 독백 연습을 1시간에서 2시간씩 혼자 연습실에서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라도 안 하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그 루틴을 갖고 살았어요. 가수 박진영. 그 많던 인맥이 사라지고 JYP가 알게 된 것. 사람들 사귀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맥을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짧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나 챙겨줄 뿐입니다. 물론 진짜 친구는 힘들 때도 도움을 주겠지만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맥 쌓으려고 술자리에 가시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시간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춤 연습을 할까? 노래 연습을 할까? 내 일을 할까? 공부를 할까? 운동을 할까? 아니면 중요한 사람을 만날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자기 실력을 키우면 내가 뭘 잘하면 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하니까요.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 실력을 믿으시고. 배우 고현정. 경험을 토대로 연기하는 건 나태한 거예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연기하는 건 나태한 거예요. 그건 평상시 몸과 마음을 닫아 놓는 거예요. 배우는 척추를 다 확장시켜 상상력으로라도 우주와 대화하고 역할을 맡으면 남김없이 그 사람을 훅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려면 선입관이 전혀 없이 열린 상태, 늘 말랑말랑한 상태여야 해요. 좋은 배우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해요. 배우 황정민. 연기는 원래 괴로운 것이다. 캐릭터를 분석할 때 그 역할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한다. 다 적어서 노트 한 권 분량으로 정리해놓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쌓인다. 국제시장 때는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분들을 취재하고 촬영했다. 잘 흉내 내려면 공부해야 한다. 연기는 원래 괴로운 것이다. 어떻게 남의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느냐. 관객분들이 돈을 내고 보는 거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배우 박신양.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스스로에게 이런 답을 찾았어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연기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위안을 얻었어요.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하고 용납을 했어요. 배우 박신양.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러시아 유학 1년차 때 너무 힘들었어요. 러시아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시집을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느 철학자가 쓴 시인데 공부해와라 라고 해서 그 시를 공부를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 비율이 얼마나 있죠?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우 이순재. 배우라는 직업은 아무리 해도 완성은 없다. 배우라는 직업은 연기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해도 완성은 없다.
예술인 자체가 그렇다. 끝이 없고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적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종이 한번 해볼 만하다. 정년이 없으니까 힘을 보태고 기억력만 유지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새 것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자, 어떤가요? 좀 더 살아가야 할 뭔가 원동력이 생기지 않았나요? 분명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명인들도 힘든 시기가 다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연습, 그리고 루틴, 그리고 자기만의 약속, 이거를 꼭 만드시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십시오. 그렇다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서 핵심은 성실하게, 착실하게 자기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기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두들 파이팅!